관광객 차림의 다섯 명이 발권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금정구 의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5박 7일간 호주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가시는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예. 아니 우리가 삶의 질을 그 보증해가지고 네. 그 우리가 뭐 저 유럽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뭐 우리 아시다시피 그 오세아니아 주는 뭐 뉴질랜드나 호주는 그 신문화입니까? 출장 계획서입니다. 범어사와 금정산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면서 야생 돌고래 관람 크루즈를 탑니다. 정글 탐험, 캥거루 체험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안과 관광지를 돌아본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걸 금정문화재단의 거리 공연에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하고 열대농장 이런 데 가시는 것 같던데 그거는 금정구 어떤 이유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거 잠깐만요. 제 아빠가 그러더니 저 오십니다. 저 뭐였어요? 하루 전 사하구의회도 호주로 갔습니다. 소속 의원 16명 전원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1인당 437만 원, 총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행 직원 7명의 예산은 포함 안 된 액수입니다. 오페라하우스부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까지 호주의 유명 관광지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도 제각각 정책 분야도 다른데 뭐라도 많이 보고 오면 낫다는 설명만 되풀이합니다. 백문이 불일견이라고 가서 보고 와가지고 접목을 해야지 듣는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 직접 찾아가서 보고 와서 우리 사업구에다가 접목시키려고 그래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부산 지역 16개 기초의회의 해외 출장 횟수는 24차례. 16개 의회가 모두 다녀왔는데 이 짧은 기간에 해외 출장을 두 번씩, 세 번씩 다녀온 의회가 수두룩합니다. 목적지는 대부분 유럽이나 동남아, 호주. 방문 목적의 75%는 관광산업 육성. 10억 4,9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공국에 출장을 가면서는 그 행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국에 출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 2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해운대구 의원들에게 한 주민이 소리칩니다. 그저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 예? 여러분들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어요. 해운대구 의원 17명과 수행직원 5명은 지난달 6박 8일간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예산 1억 5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두바이를 다녀온 지 6개월 만에 또 스페인을 갔고 방문지 18곳 중 14곳도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출장 심사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해운대 군함로에 접목하겠다고 한 스페인 거리는 유명 명품숍 거리이다. 일정 중 관광이 절반 이상이고 패키지 관광 같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정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고 시민은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가서 또 의원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군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장 계획서를 심의한 뒤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모두 출장 당사자인 의장이 총괄하고 있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산도 있지만 국회의원님들도 이렇게 그런 해외도 또 나갔다 와야지 또 공부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걸어다니면서 하는 독서라고도 하듯이. 규정을 어기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떠났던 기장군 의회. 출국 30일 전에 출장 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기장군 의회는 보름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례를 어겼는데도 아무런 제재는 없었습니다. 핵이 1층이라든지 고려하고 이랬을 때 좀 급하게 이루어지가지고. 출장비가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중구의회는 사무용품 구입,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의회 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빼와 동행한 공무원 여비로 썼습니다. 돈이 모자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가 600이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경쟁하게 됐고. 지난 8개월간 부산 구군의회가 다녀온 해외 출장 횟수는 24차례, 한 달에 3번꼴입니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기간은 모두 165일. 기장군의회는 다음 달 또 5천만 원을 들여
프랑스, 독일로 떠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해 태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장군 의회가 8개월 만에 또다시 해외로 나갑니다. 이번엔 예산 4천만 원 가까이를 들여서 독일과 프랑스의 원전 지역으로 간다는 계획인데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혼란한 이 시국에 하필 원전 시찰을 하러 가야 하는 걸까요?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장군 의회가 8개월 만에 또 해외 출장을 갑니다. 의원 7명과 수행 직원 3명 등 10명이 독일, 프랑스로 떠납니다. 6박 8일간 원자력 발전소와 원전 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시설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건데 예상대로 관광지도 끼어넣었습니다. 문화시설과 도시재생시설을 보고 오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3,600만 원. 배워오겠다는 원전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관광 목적의 출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워온 게 있으면 결과보고회를 열어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장군 의회는 구의 출장 다녀와서 주민 설명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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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의회는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은 없고 의회에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주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관람도 해도 되고 대대적인 어떤 방송이 나가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경남도회는 이달 초 언론 브리핑 형식의 국외 연수 결과 보고회를 열었고 울산 중구의회도 연수 계획을 심의했던 위원들에게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수 전 그 목적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그 배운 사례를 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10억가량의 세금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16개 부산 기초의회 가운데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 10일 부산을 강타한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잇따랐었죠. 그런데 태풍 상륙 하루 전날 최진봉 중구청장이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속 126km의 초강풍이 관측됐던 태풍 카눈. 지난 10일 부산에 들이닥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낙동강변 도로에선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달리던 자동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동구의 한 공사장에서는 높이 10m, 길이 40m 공사장 가림막이 강풍에 힘없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태풍 상륙 하루 전날이던 지난 9일, 최진봉 중구청장은 문화관광과 공무원 4명, 대학교수 1명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해마다 12월부터 1월 초까지 열리는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선진 야간빛 연출 벤치마킹 견학이라는 겁니다.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랩소디 쇼와 스펙트라 레이저 쇼 등 빛 연출과 관련된 일정도 있지만 싱가포르 테마공원과 국립식물원, 재래시장 방문, 머라이언 공원 등 관광지 견학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출장 일정 중 해외 빛 연출 축제 관계자와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구에는 노후된 건축물도 많아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진봉 구청장은 광복로 트리 축제 관련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꼭 필요한 출장이었고 미룰 수 없는 데다 취소할 경우 예산이 낭비되며 태풍 피해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결정을 한 일이라서 내가 안 가면 할 수 없는 게 트리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눈으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각대 간부에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놔놓고. 또 구청 측은 해외 비축제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했으며 꼭 관계자들을 만나야 할 출장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겨울빛 트리 축제 디자인 개발 용역 예산과 별도로 6명에 대한 국외 여비 예산까지 집행해가며 출장을 갔어야 했는지, 그리고 태풍의 부산 상륙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자리를 비워야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출장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